네, 울산의 한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. 건물 지붕이 모두 내려앉았고 점포 78곳이 잿더미가 됐습니다. 설 대목을 앞둔 상인들은 망연자실해하고 있습니다. 정민진 기자입니다. 도심 한복판이 불바다로 변했습니다. 폭발음도 들립니다. 건물 전체가 시뻘건 불길에 휩싸였습니다. 이웃 상인이 소화기를 들고 달려갔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. 소화기 들고 불 끄러 갔는데 이제 펑펑 터지는 소리가 나고 못 들어갔지. 오늘 새벽 2시쯤 울산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불이 났습니다. 불은 2시간 40분 만에 꺼졌습니다.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점포 78곳이 모두 불탔습니다. 불은 5분 만에 시장 건물 전체로 번졌습니다. 스티로폼과 비닐 등 가용성 내장재가 불을 키웠습니다. 시장 건물 양철 지붕은 뜨거운 열기에 주저앉았습니다. 진짜 불났나 싶어가 내가 막 얼굴을 막 꼬질 것 같다니까 정말요. 그 진짜 오니까 여기 막 다 타고 있더라고. 점포와 창고에는 명절 성수품이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. 날벼락 같은 소식에 상인들은 눈물을 감추지 못합니다. 속이 찢어질락한다. 그 눈물 난다 야. 그 심정 상상을 한번 헤아려봐라. 물건 대목 뽑기라고 꽝 해놓고 이래. 명절을 앞두고 시장을 덮친 화마가 상인들의 생계 터전마저 잿더미로 만들고 말았습니다. TV조선 정민진입니다.